안녕하세요. 승주 인사드립니다. 태풍이 갑작스럽게 와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제주도로 해서 남해안으로 피해가 많을 거라는 예상을 했고, 저도 그래서 임법당 법당이 물이 많이 새서 안에 내부에 편백나무 했던 것들이 밑으로 쳐져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비닐을 좀 사다가 지붕도 해놓고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 유행이도 잘 지나갔습니다.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무시하고 배추씨 뿌려야지 하고 이제 열심히 고랑 저번에 했던 거를 마무리하고 퇴비에 이제 좀 흩어가지고 심어놨는데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요. 야, 좀 대단하더라고요. 이거 뭐 태풍 때 내리는 비는 그건 비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비도 오고 그래서 악양에 고사님하고 보살님이 계시더라고요. 우연찮게 병원에서 인연이 되긴 했는데 거기 고사님이 차를 꽤 오랫도록 만드셨더라고요. 20살 때부터 차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직접적으로 녹차도 9번 덮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맛이 정말 깊고 열탕을 넣어서 먹어도 뜰분 맛이 없어요. 향도 좋고. 근데 이제 그건 저는 그것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숯보이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청보이라든지 우리 이제 녹차를 이제 숙청해가지고 햇빛에 말려서 이제 다시 탁 틀에다 넣고 탁 눌러서 이제 접시 모양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맛이 좋아서 이분이 그런데 만들기만 열심히 하고 공부만 하면서 어디 남 앞에 가서 뭐 차도 내놓지도 않았고 또뭐 그걸 뭐돈 주고 팔아보지도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차를 제가 한번 마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맛인가 그런 것도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 차가 경상남도 악양으로 돼 있어요. 서정리 182번지 해가지고 여여다라고 돼 있어요. 여여다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산의 숲이 아주 우거진 것도 여여하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데 맛이 한결같다라는 의미가 가장 맞을 거예요. 여여하다. 항상 그러하다. 맛이 항상 그러하고 사람이 한결같다. 이럴 때, 그 사람이 여여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여여다라에서 제대로 뭐된건 없는데, 보니까 하동 녹차 통에 우전으로 이제 고구전에 따가지고, 고구전에 땄는데 그뭐 녹차가 뭐 해봤자, 그야말로 참새 혓바닥보다 더 작은 그거를 다 따서 딴 거를 직접 따시진 않고 이제 거기 이제 어르신들이 딴 거를 이제 사서 그거를 이제 제달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거 한 소쿠리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저도 이렇게 7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요렇게 여여다라고 해서 요렇게 이제 만들어서 요통 하나에 이게 두 개가 들었더라고요. 이게 두 개가 들어있어요. 요게. 통 하나에. 그런데, 아이고, 이거 뭐 20만 원 받아도 부족한데, 뭐 도대체 가격을 얼마로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비싼 것도 안 먹지 않습니까? 그죠? 저부터는. 근데 뭐, 8만 원에서 10만 원 선으로 해서 이제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차를 만들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녹차 같은 경우는 또 해가 지나면 새로운 새 차가 나오면 녹차가 될 그가 맛을 좀 잃거든요. 보이는 오래 갈수록 향이 짙어지는데, 그래서 참, 참 차가 좋다. 아주 정말로 곱게 했어요. 근데 부산에 계시는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 한분더 계시다고 하는데 두 분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셔요? 다음에는 아 저도 좀 같이 끼어서 또 맛있는 차에 차를 만드는 데도 또좀 저도 보태고 싶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참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맛들어야 하는 게 낫다고. 네, 제가 혼자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정말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주는 사람이 참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악양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이제 우리 보살님 되시는 분은 또 모태 신앙으로 불교를 믿으시면서 아주 신앙심도 깊으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그런 조리원, 산후조리원 같은 거 간호사였나 봐요. 그런 쪽으로 하신 분이더라고요. 두 분이서 아주 목조집을 너무 예쁘게 짓고 주변에 돌들이 얼마나 이쁜지 다 그냥 그대로 봐, 다 부처님 모습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내년이나 아니면 올 가을쯤 그 집에 또 산에 밤이 많다 그럽니다. 밤을 좀 많이 주워가지고 그 집을 제가 좀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키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무도 깎아서 있는 그대로 탁 박아서 그렇게 멋스럽게 참 일반인들이 그렇게 멋스럽게 살기 어려운데 참 이쁘게 잘 해놓고 사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거사님 말씀은 여여다 본인은 조실이라고 그래요. 조실 거사님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이제 힘들게 짓고 수행을 해서 이제 왔고 자기 이제 부인이 이제 현직에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들어오시니까 주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말씀이. 그래서 뜨겁게 먹어도 되지만 저는 이제 평상시 제가 먹는 그 방법이죠. 한 70도 정도로 제가 이제 이걸 식혀서요. 진짜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그냥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이도 만들어 놓으시고, 녹차는 뭐, 중간에 또 조금 어떻게 다른 사람으로 나눠 먹기도 뭐, 가니까 또 선물로 이렇게 주셔요. 또그집 가니까. 아이고, 그 귀한 거를 받아와서 먹는 사람이야 좋지만요.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아니까. 밖에 비가 오는데요. 차 소리가 낙수 떨어지는 소리처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지금 물 금방 내렸는데도 이 색깔이 이렇게 진해요. 유리에다 넣으니까. 제가 차를 넉넉하게 좀 넣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도 아직 할 일이 좀더 남았어요. 이제 가을 늦가을에 그 김장, 배추, 무 지금 뿌려놓은 거 중간에 좀 관리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또 추수할 제가 또 뿌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여다의 그 거사님이 만든 그 우전차 그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향부터 너무 좋아서
이 자리에 좋은 벗이 왔으면 같이 한잔 마시면서 이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좋은 차 한번 느끼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혀 끝으로 해서 이 코에요 안에까지 그 향이요 캬 들어차요. 우리가 갈수록 이런 순수한 맛을 잃어버려요. 바빠져서 바쁜 와중에도 한가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너무 바쁘게만 살려고 그래요. 나중에는 얻어지는 이익은 없다.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제7 육식이 의식이고요. 제7 말라식. 어떤 것을 하도록 이끄는 놈. 제8 아래야식이란 놈만 딱 가져가는데 그 놈은 그 사람이 손 습성만 들고 가는 거죠. 장식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정말 맛있는데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야, 향기를 맡을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준이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 옛날에 그 전에 깊은 산중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알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하게 해버렸어요. 혁명이죠, 혁명. 영상만 가는 게 아니고 말까지 같이 전달해서 갔잖아요. 저는 이제 이것까지 원하는 거죠. 향과 맛까지도 갈 수 있을까, 과연. 아, 그 사람이 이 향을 느끼고 이 맛을 느꼈을 때 그 향과 맛까지 갖고 갈 수 있다면 그건 끝나는 거죠. 그건 굳이 더 공부할 이유도 없어요. 다 갖춰진 거예요. 모든 신통이 다 열리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죠. 과학의 힘으로서 열려버린 거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천안통이 열렸고요. 세계 곳곳에, 지구촌 곳곳에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천이통이 열렸어요. 기. 그죠? 저는 뭘 말하는? 비, 냄새, 향. 향? 뭐, 그런 것까지 다 느낄 수 있는 엄청난 것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비가요, 제가 차 다 마시고 비가 오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요. 그치지 않고 계속 오고 있어요. 아, 이거 차가.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마시고 가서 또 여쭸어요. 아니, 구중부포라 그랬으니까. 전기로 쪄서 녹차를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찐 건 아니고. 이제 9번 더 껐습니다. 그래요. 아유,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할 길이 없네요. 너무 이렇게 좋은 향의 차를 저한테 주셔서 이 녹차, 이렇게 맛있는 녹차. 이야, 딱 두 번째인데 옛날에 20년 전에 이야기예요. 25년 전에 제가 나이가 25살 때 미래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통영에.
거기에 이제 스님들하고 어떻게 이제 제가 반항을 들고 솜방에 있을 때 공부하러 갔다가 그 사찰에 이제 머물게 됐어요. 그때에는 가방 들고 공부하러 다니고 스승 찾아 다니는 것이 많이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근데 그때 으쌰으쌰 마음이 맞는 스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래서 야생 녹차를 땄어요. 두 사람이서. 꽤 많았는데 녹차밭이 뭐 많이 따지도 못하고 제법 이제 따서 처음으로 해본 녹차였지만 가마솥에다 불을 달구고 이제 우리 멍석 있죠. 네, 멍석. 지푸라한 멍석을 깔아놓고 둘이서 이제 막 여기에다가 이제 장갑을 하나 씻기고 뜨거워요. 한 1100에서 1200도 정도 달군 것 같아요. 그거를 막그 잔잔한 우전차 이 조그만한 걸막 불이 덮어가지고 막또 비볐어요. 멍석에다 비비고 또 덮고 비비고를 우리도 한 7번에서 8번 정도 한것 같아요. 하고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차를 먹어보자. 예? 차를 먹어보자 그랬어요. 근데 그 봄이었는데, 거기 통영의 그 미래사 쭉 앞에는 바다가 보이고요. 그 저편에 주변은 전부 다 오래된 고목나무, 예, 이렇게 돼 있는 곳인데, 거기서 녹차를 뽑았는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참, 그리고 나서 뭐, 차들 이 사람 저 사람 뭐, 차 좋다고 막 줘도, 난 뭐, 그리고 또 녹차는요, 워낙 비쌉니다.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 먹지도 못했고, 요번에, 야, 이렇게 귀한 녹차를 먹어보니까, 과거 25년 전에, 그 추억 속으로 저를 보내네요, 기어이. 좋은 차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저는 어떤 몸에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명문이라 그러죠. 꼬리뼈 위에, 엉덩이 위에 꼬리뼈. 척추 타고 올라가기 직전에 보면 있어요. 기 흐름이 이렇게 왔다 움직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춤을 추는 것 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춤을 추는 것 같이. 우리가 법피선녀를 못 느끼니까, 법으로서 우리가 깨달음을 못 느끼고, 기쁨을 못 느끼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즐거움을 찾잖아요. 그것이 맛있는 거 먹는 거, 뭐술 마시고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여자와, 남녀가 이제 연애하는 거, 그 다음에 마약. 마약이죠. 또 마리아나라 그래서 대마초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런 법피로서 깨달음을 얻어서 깨달음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 진짜 깊은 묘미를 못 느끼면 그런 쪽으로 이제 지말적인 것으로 이제 사람은 끄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선에서 그것이 이제, 그 순간의 즐거움은 사실은, 우리가 다른 큰 공부하면서 얻는 즐거움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이 즐거움은 계속 꾸준히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심오도에 보면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소를
고삐 뚫린 소를 찾아가죠. 찾아서 헤매다가 소의 발자국을 보고, 그리고 멀리서 소가 보이고, 그리고 소의 그런 줄을 당길 수 있는 고삐를 잡고, 그리고 소에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띵가띵가띵가띵가 피리 불면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즐기다가 보따리 하나 딱 쥐고 어디 갑니까? 쇠속으로 들어가죠. 마을로. 같이 어울리는 거죠.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이 즐거움을 정말 이 차는 언어도단이란 말이 있죠. 말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깨달음을, 내가 어떤 그 깨달음의 기도의 맛이나 깨달음에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마음을 보았는데, 그것을 부처님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과연 이야기 어떻게 이야기를 접근을 해야 되고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말길이 끊어진 그 자리다. 말로서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당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맛이 좋고 좋다고 말을 해도 그 맛을 직접 보지 않으면, 야, 근래 제가 30년 넘게, 한 35년 됐나 봅니다. 먹어본 녹차 맛 두 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좋습니다. 제가 그 통영에서 만든 차는, 그거는 그건 첫 번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 따서 그 자리에서 덮어서 그 자리에서 해서 그 자리에서 뽑아냈을 때 그 맛, 그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그거 빼고서는 정말로 최고입니다. 얼마나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하셨을까라는 생각부터가 먼저 드네요. 그래서 뭐 일주일씩 하다가 뭐 녹차 덮다가 뭐 또 쉬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때 이제 일주일씩 그냥 용맹정진 삼아 차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야, 이런 녹차, 이런 차만 마시고 공부를 한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오늘이 활등한데 태풍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계속 비가 그치지 않았는데, 솜에다가 우리가 물을 축여보세요. 들 수도 없이 축축 처지잖아요. 전체가 다 습하니까 마음이 축축 처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녹차를, 좋은 녹차를 마시고, 우전차죠. 우전차를 마시고 앞에 이렇게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니까 세상 시름을 잊겠습니다. 너무 좋으면은 시간이 도끼자루 섞는지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 시간과 차와 내가
이 나라는 존재, 이건 나가 아니에요. 가짜거든요, 가짜. 어쨌든 이놈하고 차하고 현재 이런 시간들이 부합됐습니다. 하나가 되었어요. 오늘 그만큼 이 차가 맛있습니다. 어제 이 차를 마셔보니까 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여섯 일곱 통 마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 차가 녹차가 한 두세 번 빼면은 좀 옅어지고 또좀 맛이 좀 부족한데 이거는 정말로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잘 덮고 또 비비고 덮고 살짝 해서 또 비비고 하는 것들을 아번 했을 때그 맛이 아주 깊게 스며드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그네 정상을 가는 거기에서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혹시 가시다가 또 길을 바꿔 탄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힘들다고 다시 딴걸 파고 계신다든지 그러진 않으시겠죠? 힘들어도, 지쳐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냥 밝은 에너지가 흐르도록, 좋은 선업을 닦아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혼자서 차에 빠져가지고 거의 뭐 30분이 지난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요. 왜 남은 왜 저렇게 못하냐고 꾸짖을 것도 없고요. 아,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꾸짖어줄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할수 없으니까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향기와 각자의 인간 냄새를 잘 풍기면서 그렇게 힘든 이길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